우리나라에서 가을에 여행 가기 좋은 곳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알려달라는 거구나. 좋은 곳은? 여행 가기 좋은 곳은? 알려주십시오. 점점점.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가을, 저는 가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풍경이라든가 이 시즌보다는 그러니까 시즌의 풍경보다 먹거리를 찾아서 좀 다니는데 가을에는 저는 대하 진짜 대하. 좋아하거든요. 자연산 대하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다들 워낙에 그런 정보들이 이제 요새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살아있는 거는 저기가 아니에요. 자연산 대하가 수조에서 네. 놀고 있는 애들은 다 저 흰다리 새우 양식입니다. 맞아요. 자연산 대하는 살아서 수조에서 뛰어노는 걸 보실 수가 없어요. 그물낚시로 잡기 때문에 배로 맞아요.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로 들어오면은 바로 얼음 이렇게 박스에다 선별 작업한 다음에 바로 나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현지에 가서 산지에 가서 먹기 위해서 저는 가을에는 안면도 안면도로 거의 한 번씩 가거든요. 안면도 네 안면도 이제 아예 그냥 항구에서 들어오는 배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다 보면은 좋네. 네 거기서 이제 배 딱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이제 그 경매하시는 아저씨한테 미리 딱 얘기해 놓으면은 어제 배 들어오면 한 상자 빼주세요 이러면 진짜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이제 바로 횟감으로 받아갈 수가 좋네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전어. 전어 저도 전어 전어. 나 전어 오늘 회 콜. 나 지금 아 맞다 바쁘다 이거 일해야 아, 맞다, 돼. 맞아 맞아. 딴 것도 아니고. 일해요. 다 뭐 하고 나서 가야겠다. 전어 좀 사줘. 전어 좀 사줘 나. 하여튼 전 가을 여행은 전어 대하 먹거리 여행. 먹거리 추천. 여행 네. 좋네요. 그럼 뭐 명호 씨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저는 사실 가을에는 뭔가 이렇게 본다라는 게 사실 단풍 이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무 클리셰 아닌가? 근데 가을에 단풍 보러 간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뭐 봄에 이제 벚꽃 보러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꽃 보러 간다 이런 것처럼 단풍밖에 없어서 사실 저도 이제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게 그러면은 제일 많아요. 명음 씨의 가을 먹거리는 뭔가요? 비슷해요, 저도. 대하랑 전어랑 그렇게 게 네 게 그렇죠 숫컷 그죠 게. 이제 가을에는 숫게가 나오죠 그렇죠 숫게 봄에는 이제 알 꽉 찬 이제 암캐 먹다 보면 숫게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살 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암캐의 절반이야 거의 3분의 1 정도 맞아요. 뭐 그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살이 많은 찜으로 해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되게 좋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강광이라고 강광 강구항 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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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그렇게 돼요 강광 네. 강구항 네 강광 그렇군요 네. 강구항에 가서 네. 그 뭐 시장에 가서 저는 이제 그 거기는 이제 그걸 안 들어가고 시장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대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예. 회를 3만원치 하면은 이제 접시 이만한 접시 이렇게 쌓여서 나와요. 관광이네. 네, 두 명이서 이제 10만원이면 진짜. 야, 10만원이면 그냥 끝납니다. 배 터질 때까지 먹는군요.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와, 행복하네요. 그래서 네, 게를 워낙 좋아해서 게 새우 뭐 게 새우. 게 새우. 거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뭐 가을 여행지 뭐 물어보고 나서 먹는 얘기만 했잖아요, 결국에. 무슨 가을 여행, 무슨 가을 여행이야. 저기 횟집에서 만나, 그냥. 네. 그러네. 빨리 일 끝내고 그냥 회나 먹으러 가시죠. 아, 콜.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밑에다가 가을에 뭐 드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고 뭐 드시는지 네. 네. 가을 먹거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네. 아 나 진짜 이력 살 어떻게 빼? 야 네, 큰일 났네. 네, 자 오늘은 프랑스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T70ACE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DCE 모델 드레드넛에서 오늘 오디토리움으로 사이즈가 약간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그 기타의 사운드의 특징이 그 약간 보들보들 몽글몽글하면서 살짝 그 우울한 맞아요. 중저역대의 그런 정체성이 있었죠. 이게 오디토리움으로 바뀌면서 분명히 EQ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으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오늘 그게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103cm 전장의 오디토리움 쉐입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탑의 트로피컬 카야 바디 트로피컬 카야넥 브라운 우드 지판 그리고 브라운 우드 브릿지 블랙 그라파이트 세들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네요 네, 지판의 브라운 우드 머신 헤드 다이캐스트 세틴 블랙 헤드 머신 43mm 너트 너비고요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 600
50mm 픽업 구성은 다이렉트 락 시스템에서 나머지 스펙들 다 동일하고 네. 네, 바디 사이즈만 다른 기타입니다. 가격도 417,000원 동일해요. 네, 같아요. 네, 지금 명음 씨가 2패째 기록 중이신데요. 이게 1무 2패. 네. 네. 어떻게 될지. 요거 잡아야 돼요, 제가. 그렇죠. 이거 못 잡으면은 무조건 잡아야 네, 돼요. 104. 나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뭐 하니? 네, 104, 7, 6.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지난 시간이 2.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명음 씨의 페인이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과감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이러지 말자. 그래, 이러지 말자. 뭐 한 명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바꿀게요. 자, 바꿀게요. 아, 나도 바꿀까? 아, 나도 바꿀래. 나도 바꾸지 뭐. 바꿔서 한 분이 다시 들어봅시다. 어떻게 바꾸나. 자, 무게 몇 대면? 오! 벌어졌어. 그렇구나. 서로 이제 다른 기조를 택하기로 한 거지. 일곱 나면 진짜 웃기겠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둘 다 퍼펙트에서 벗어났어. 탈 퍼펙트. 네, 갑니다. 01? 네? 01. 내가 이겼어. 뭔 소리야? 01이야, 10이 아, 아니고. 아, 01. 10이 아니고. 어, 한참 멀었구만. 무슨 얘기야. 야, 내려가기 잘했네요. 네, 2.01. 야. 상당히 가벼웠는데 우리가 쉬면서 힘이 빠진 거죠, 지금. 네. 3패. 1무 3패. 어, 졌네. 어, 끝났네. 건우. 야. 야,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배수를 늘리는. 와, 대박. 야, 제가 이게 촬영하면서 제가 졌다고 네. 건우가 저, 아, 명음이 형 하는 거 처음 봤어. 처음이야. 저렇게까지 불만을 다이렉트로. 아니, 왜냐면 이게 여섯 개인데 스트레이트로 진 거잖아요, 지금. 아니,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서 제가 지금 전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안 좋긴 해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아유. 나간 적은 없었는데.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건우가 저 이제 걸고 넘어졌으니까 나머지 두 개 퍼페 네. 가세요. 알겠습니다. 퍼페 가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잠깐만. 그리고 1무에 지금 3패잖아요. 네네네. 나머지 두 개 다 제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 지면은 이제 8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건우의 각오에. 8배 퍼페 하나 나오면 16배. 네. 아우. 야, 이거 도박이다. 예, 경찰 불러야죠, 이제 이쯤이면. 네. 네, 이렇게 지금 신청하면서까지 다 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명음 씨가 이렇게 빨리 멘탈 놓는 건 또 네, 보기 저희 이게 추석 끝나고 나서 첫 촬영이라서. 네, 그렇죠. 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네요. 네. 네, 들어오겠습니다. 기분 탓인가 더 우울하게 들리네요.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미세하게. 미세하게. 네. 근데 그 한번 다시 꺼내 주세요. 이게 다이렉트 비교해 보자. 나 진짜 모르겠어, 차이를. 똑같이 쳐 볼게요. 네. 일단 감 자체가 달라요. 이게 소리가 달라요, 확실히. 다이렉트로 치니까 다르다. 이게 더 우울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한 게 아니고 얘가 더 네, 우울해요. 그렇죠. 맞아. 얘는 치면은 뭐랄까 약간 딱딱하게 탁 반발돼서 나오는 사운드가 맞아요. 있는데 얘는 부드럽게 슥 먹어 들어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슥 먹는 네, 맞아요. 사운드. 맞아요. 네. 그게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차이 있어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 눅눅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네. 예 눅눅해요. 네. 느낌이 과자 이게 이제 깐 직후의 과자 약간 상온에서 한 반나절 정도 이제 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먹다 남은 김. 네. 맛은 그대로인데 그 그렇죠. 약간 식감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먹다 남은 김. 근데 뭐 약간 일부러 과자 상온에 방치해서 다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 눅눅한 느낌 좋다고. 개새우요? 개새우? 거의 개새우? 네. 개새우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예, 계세요. 네. 그래서 약간 질감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잡거든요. 잡았는데. 이게 훨씬 더 훨씬 더 그 사운드가 좀 강해요. 진한 사운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싱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멘탈 잡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우울해요. 네 느낌. 그러네요 진짜.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우울한 곡 네. 없어 들려드립니다. 없어 네 없어 네 기억 속에 내가 있을까? 네. 제목 없습니다. 없어요. 아 예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야 없어에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이거네. 이거 전용 기타네. 없어 전용. 하나씩 갖고 다녀. 아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없어 전용 아니고요. 없어 네. 전용이 아니고. 네, 없어. 네, 없어 전용 기타. 네 그렇죠. 발음 예, 약간 이렇게 대바라지게. 없어, 네, 없어 전용. 아, 깜짝 놀랐네. 저희가 예전에 그 가정용 리버브, 없어용 리버브 한 적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의 네 없어용 그 없어 전용 기타 아니고요. 네. 업사 전용 기타 네. 네. 글루미한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443화에 PM1 디럭스 드레드넛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조폭엽기토끼님 네 팬더에서 돌연변이가 순정인 척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한줄평 이런 족보도 없는 자식아 훌륭하게 자라라.
우와! 나 너무 웃겨 오, 이거. 짱이다. 족보도 없는 자식아. 훌륭하게 잘 알아. 너무 츤데레 아니야? 야,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 감성이 너무 웃긴 거 같아. 우와 진짜 대박이다. 족보도 없는 자식아 훌륭하게 잘 알아. 진짜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아, 요새 본 한 줄평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하네요. 제 생각에 이제 네.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장사 노리시는 거 아닌가? 다들 네. 어 장난. 아, 막판 스포트를 막 내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웃긴 아, 것 같아요. 진짜 웃긴다. 네, 훌륭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이게 앞뒤에 이 연타가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딱 붙어가지고. 네, 딱 찰, 어. 아, 찰지게 붙네.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 장마 속 프랑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장마 속 프랑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글루미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진짜 한층 더 눅눅한 느낌이 들어요. 글루미들로 네, 오케이. 더 딥하게 들어가고 있는. 네, 점수 몇 대 몇?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뭐랄까 쓰기 쉬운 기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 저번 시간의 기타는 뭐랄까 감성도 있고 그나마 이렇게 너무 딥하지 않은 그렇죠 그,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딥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 그게 딱 거기까지가 이제 뭐랄까 감성의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그렇죠. 약간 심파. 맞아요. 근데 심파의 맞아요. 범주로 슬쩍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감정 과잉이 살짝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디토리움과 드레드넛의 사운드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좀 더 내려갑니다. T90D 358,000원이요. 네, 드레드넛인데 이건 또 어떤 기조를 갖고 있을지 혹은 기조가 조금 바뀐다고 해도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가성비 점수를 더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30만원대 중저가 모델로 돌아가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